우리가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최대의 훌륭한 왕, 가장 전성시기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다윗이 위기 상황, 굉장히 급박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뭐라 갑니까?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빛이고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여러분 확실히 그냥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빛이라 얘기한 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환난의 어려움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표현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게 뭐예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순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빛이다. 빛을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내게 어둠은 모두가 물러간다.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 지금 어려움이지만,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인간적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빛이다 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빛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여호와 내 구원이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칼날에 쫓긴 가운데서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이신데 내가 뭘 무섭겠냐.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될 수밖에 없죠. 또 생명의 능력이라 이 요새 피난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하니까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란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때보다도 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내주 안에 계시잖아요. 이 보혜사란 것은 위로자다, 도와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내 인생 형편 사정 모르겠습니까? 생각까지 감찰하신 것 다 아시는데 그분이 도우러 오신 분이 왜 안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분이 도우러 왔는데도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욥이 잘못이 있었어요. 나의 두려운 것이 맺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확신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참 암담하고 경제는 더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날마다 이 고백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절대 주권자신데 그분만 의지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우리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어려움을 침묵한 것이 아니고 지켜주셨다고 말하는데요. 2절에 나의 대적 원수 대행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 다 나를 대적이 넘어졌다는 확신, 승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공격한 사람이 왜 실족하고 넘어졌을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자기는 피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능력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다 쓴 기회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자, 전쟁이 일어날 지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안전하리로다. 그런 환경 위기 상황에서 무서우고 떨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에서 져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에 계속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말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술 더 떠서 6절에 말하기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지금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찬송하겠다 즐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현실의 상황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서 승리해 하나님 역사하신 목도할 수 있는 기회로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축복의 기회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경제 어려움도 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질병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지요? 해와 달 지은 거 믿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믿지요? 그런데 현재 내 문제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할 것이냐라는 거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내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좀 갭이 있어요. 항상 응?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전능하고 믿지만 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주님이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금방 해결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과정의 기간이 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형통은 내 원하는 대로 잘된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진 게 형통인데요.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자, 우리가 사방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그러니까 우겨쌈 답답한 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낙심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봐도 버림받지 않냐고 꿈꿈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줬을까? 아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너희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 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차원 높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온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성질 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 모습 보고 이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는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더 위대한 걸 여기서 발견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난 복받아서 형통해서 이겼어 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중심의 그 문제의 해답 형통 복받아 죽인 것이 그 역사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타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삼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 응답 회답에서 이제 살았네, 아이고 살만하네, 이 땅에 형통하게 됐네가 아니고 뭘 구했어요? 내 바라는 것, 내 소원이 있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살고 싶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 마음. 문제 해답에 메인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평생의 소원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진정 주님을 만난 자잖아요.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종교 인생이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교제해서 은혜 있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명예, 권세, 부귀영화, 권세에 취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느끼며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과 만나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품에서 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막 속에 장막 속에 지키셨다는 것은 아 대적들이 이렇게 빨리 성전에 들어가 숨어버리면 성전에 가서 숨으면 적군이 성전에 못 들어옵니까? 들어와버려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더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찾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속에 더 살고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나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품 속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나니까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 속 하나님의 가슴 속이 인생의 해답이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날이 정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은지 어려움이 많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드니까 평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면 성령 일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못 박혀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과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잖아요. 잘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실까? 왜 나는 기도응답이 늦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해답 어디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주님이 일하시는 걸 막는 것이 다, 무엇이 막아요? 네 육성이, 네 죄성이, 네 인간의 생각이 네가 나를 막고 있어. 왜 그래요? 아니 나 안 막아요. 너 진짜 죽었니? 나 죽었어요? 물어보자. 그래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이천 죽을 때 너 같이 죽었어? 예, 죽었지요? 그러면 양손 양발에 주님이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한 우리들이 우리 삶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 발이 못 박힌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양 손이 못 박힌 사람이 손으로 일하는 거 봤어요? 그렇다면 입으로만 죽었나니 여지요. 주님이 가신 면류관 쓰셔서 피 흘리신 거 내 머리부터 생각부터 깨뜨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내가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과 품 속에서 주님 앙망하면서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뭡니까? 맡기고 의지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에 감사하고 피가 감사하고 문제를 가져온 모든 원인은 죄인데 보혈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하고 날마다 성령 임재 가운데서 자녀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님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성령이 일한 게 뭘까? 여러분 다윗처럼 그 환경에서 내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빛이요 생명이라 고백한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고 있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충만하기에는 절대로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고 확신이 없고 어디서 생기는지 내 내면에 힘이 불끈불끈이라고 주먹이 생기면서 내 강한 확신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 눈에 보여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한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려는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유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요. 환난 고난이 있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사랑 안에 품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간다 하는데 주님과 교제가 깊이 돼야죠.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 품속에 나를 안아줄 것 같습니까? 나는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깨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교제해야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의 길이 무엇입니까? 시편 25편 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한 만큼 가슴 속에 들어가는데 경외하세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약속을 보이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은혜 주신다는 건데 오늘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얼굴을 찾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구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바라기 인생이에요. 우리 해바라기 알잖아요. 해바라기가 동쪽에 해가 뜰 때 그쪽 바라보다가 서쪽에 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거 해바라기. 오늘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에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속 어머니 쳐다보고 있는데 젖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왜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데 때로는 먹구름이 해를 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염려올 때가 있어요. 동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니까 9절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춥다 이 말이 어렵다 이거예요. 주의 종을 놓아야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에 도와준 그 하나님을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이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버리지 않나. 여러분 부모는 버릴 게 없지만 부모가 설령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버린다는 것은 강조법으로 말하면서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번다는가 가르쳐달라면서 원수를 생각해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원수 때문에 평탄한 길이 열린다네. 우리는 아이고 원수가 안 나타났네.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하고 큰일 나버렸네.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해서 일이 안 풀려. 아이고 왜 이렇게 환경 어렵고 답답할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줄 마지막 그 고비의 마귀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아, 원수가 나타났는데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릴 찬스가 문 앞에 다가왔는데 아, 알았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원수 때문에 평탄한 게 열린대요.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돼. 그래, 네가 끝까지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가운데서 완전히 자가 깨어졌는가, 완전히 부서졌는가, 마지막 못 받게 완전히 죽었는가, 또 하나님 합격을 해봐요. 확인해봐. 아, 그러고 나서 됐다. 하나님 합격이 되는 순간이고 마귀가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할 때에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산자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오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요. 지금 다윗의 환경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꾸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악한 영이 감사 찬양하면 나를 괴롭힌 마귀가 견디지 못해. 빛이 오니까 못 견디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고백 싸움인데 그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도 행하리니 믿음의 말 하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가만히 놔두고 그냥 뚝딱 금덩어리 은덩어리 떨어져주면요 자기 잘나서 자기가 뭔가 지혜가 똑똑해서 온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치고 나를 빚고 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하다가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 복은 말씀인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다시 말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예요. 많은 지금 천국에 열쇠가 있고 보물 창고가 있는데 믿음이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근데 믿음이 그만큼 파이프가 크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네 믿음대로 역사한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오늘 세 번째 여기서 꼭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니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어려움 있어서까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 일례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지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인기 최절정입니다. 임금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으쓱거립니다. 이야 콧대가 높아집니다. 이야 요즘 딸이 잘했다. 자기들이 막 우쭐고 대단한 점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빨리 해산시키고 빨리 그리고 주님은 산을 올라가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 여기서 이 땅이 임금으로 안 됩니까. 그리고 빨리 너희도 빨리 가버리라고 도망가라고 이상해 잘 된다고 여기서 있으면 다 죽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 자리는 피해야 돼. 건너편으로 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명한 항해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아이고 조금 가다 보니까 파도가 일고 물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 아니 왜 하나님이 명한 항해잖아요. 건너편으로 가라는 항해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항해에도 풍랑이 오고 위기가 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풍랑 주지 말아야지. 너희들 모른다. 뭘 몰라요? 저들이 어깨가 으쓱거리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흥얼거리고 자기들이 대단한 저니까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려갖고 완전히 낮추기 하나님 작업이더라고. 깨뜨리시냐고. 근데 오늘 우리 밤 사경까지 하나님 새벽까지 가만 놔둬야 되니까 오늘 밤 사경 새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빨리 항복하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부족합니다. 항복한 순간이 밤 사경이에요. 주님이 급하신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너편에 가라는 항의였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 기도하시고 다 보고 아시다가 때가 되니까 급하시니까 물결이 놓고 오시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붙잡고 가는 항의에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풍랑이 온다고요. 그 안에도 내가 너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항복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 정말 밤사경까지 지금까지 어두운 밤에 너무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있다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 하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건 그 항의라면 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겠는데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까 해서 안 죽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만 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이심.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가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바다 위로라도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것에 고민하고 괴로움에서 회개한 건 중요하지만 물론 내가 잘못된 항해 간다더라 다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 고쳐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말씀이 나침판으로 인도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설교 어떤 설교일까요? 이건 윤리도덕 철학 지식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레마로서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네가 함께하겠다 가르치다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 세계 제일 강대국 그 애굽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니까 모세가 죽었습니까? 바로왕이 모세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죽이고 살려고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바로왕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하시니까 못 죽였어요. 무릎 꿇게 되고 열 가지 장례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뭐예요? 가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역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 원하는 길이 뭐냐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바르 저의 유혹에 있을 때 어찌 그나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득자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에서 총리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대적하겠느냐 하고 피해 도망만 갔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지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높여주고 책임져 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왕이여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안시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식당에 절하지 않을 줄 없어서는 단호한 그 결단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건 적당히 압니다.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말씀 지킨 자체가 사실 못 받게 죽는 거예요. 말씀 지킨 순간에 순종 순간에 사실은 죽고 부활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왜 축복이 오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진 가운데 순종할 때에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그때부터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믿고 의지해서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어떻게 좀 도움받을까? 아니요. 내가 말씀 지킨 인생의 목적을 갖고 죄와 싸우지 말고 말씀 지킨 인생의 목적을 그려야지. 목적이 하나님이야지. 이 땅의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내 마음을 들였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 왜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기자 루터를 보세요. 그 당시 가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걸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개토록 신부였어요, 그대로. 예. 근데 이 부모 영혼이 연옥에 고통받고 있다가도 자식이 죄를 면하는 면죄부 그걸 한 장 딱 사면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도장 하나 딱 찍었고 이거 사면 1억. 1억만 내면 부모 지옥이 천국으로 간다. 아니 어느 자식이 그걸 확실히 전 세계가 다 천주교 캐토릭인데 반대로 다 놓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안 시켜요. 절대로. 자기들만 원어로 읽어버려. 다 속여도 몰라요. 루터는 신부로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성경 원어를 알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 사기꾼들아.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개혁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전 세계를 통치한 로마 교황을 누가 이깁니까? 루터가 분이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왔어요. 때는 낙동과 좌절이 왔겠지요.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자기 성당에 가는데 자기 부인 카탈리나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죽었어? 왜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당신 생에 하나님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돌아가셨다. 우리도 화가 났겠죠. 아니 당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죽었구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두려워요? 루터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 부인을 잘 알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자기 혼자 막 큰 소리 치다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데 얘네가 두려워지? 그래서 종교교육을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담대히 바랄지어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구건물을 지을 때 막 지어놓고 IMF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재정 장로님 회계입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3천만 원 마이너스 납니다. 제가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때란 말이요. 팍 팔렸죠. 땅 빨리 팔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평씩 없어진다고 계산도 잘했더라고. 빨리 큰일 났다는 거. 예, 3천만 원 빚내다가 그 빚을 바꾸면 이자 눈덩이 되니까 뻥 된다는 거죠. 제가 감사한 게 하나도 그 두려움이 안 왔어요. 마음이. 제가 그랬어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두 가정으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주폐하고 전도 이래가지고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그랬으면 뭐 답답한 예배당도 못 짓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의 승리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다 하셔요. 내가 죄가 있는가 고백하셔요. 거룩함만 쫓아가세요. 하나님 관계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윗은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했고 날마다 초목석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즐겁고 행복했어요. 기도 시간이 즐거웠어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그 문제 때문에 초막 속에 하나의 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